28일 부산 지역에 강풍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피해가 잇따라 발생했습니다. 28일 오전 11시 40분쯤 부산 진구의 한 도로에 심어진 가로수가 부러져 차량을 덮쳤습니다. 이보다 앞선 오전 5시쯤에는 중구 대청동에서 가로수가 쓰러져 전선에 걸려 소방대원들이 안전조치했습니다. 비슷한 시각 부산 진구의 한 편의점 건물에 설치된 시설물이 강풍에 떨어지는 등 오후 4시 기준 소방서 집계 6건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. 소방당국은 강풍주의보가 발효되면서 비상근무를 발령하고 소방활동 강화에 들어갔습니다.